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화분들 올려봅니다.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구 나산면 선운사 가는 9길 2차선 도로 옆에 가 있습니다. 화문 주문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지금도 가끔 계십니다. 네, 입금 부탁드립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전에도 많이 올렸던 화분인데 재고가 많이 또 들어왔어요. 마감돼서 1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8.5, 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하얀색이고요, 단색입니다. 5,000원짜리 한 가지 색입니다. 이렇게 네, 마감될까봐 많이 시키신 분도 있습니다. 이쁘죠? 꽃무늬가 네, 한 색으로 쭉 있습니다. 이 색이 주황색으로 있는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 주시면 주황색하고 흰색하고 섞어서 주시라고 하면 섞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1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2번은 또 다른 매대에 있어서 2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8, 5,000원짜리입니다. 네, 옛날 연물통 같이 생겼습니다. 네, 색깔은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몸통이, 그 다음에 흰색.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번에 5,000원입니다. 자, 3번은 1번하고 거의 같은 화분이고요. 네, 색깔만 다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8.5, 5,000원짜리입니다. 색깔은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톤에 네, 파란색 있고요. 이쁘죠? 네. 그 다음에 파란색 톤의 빨간 무늬, 그 다음에 하얀색 톤의 주황색 무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자, 3번 이쁘죠? 네, 5,000원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좋고 화분이 이쁜 화분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4번에 가로가 9.5, 높이가 12.5, 6,000원입니다. 얘는 이제 마감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다예요. 사각이고요. 좀 높은 화분인데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나무 무늬. 흰색에 주황색 무늬입니다. 다음 파란색에 빨간 무늬. 빨간 나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에 파란색 무늬. 이쁘죠? 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4번에 6,000원입니다. 다음 5번은 가로가 8.8, 높이가 12.5, 6,000원입니다. 얘는 세 가지 색이 있어요. 무늬가 엄청 이쁘죠? 네. 색은 단색이고 무늬가 주황색 무늬, 그다음에 흰색 무늬, 그다음에 노란색 무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5번에 6,000원입니다. 다음 6번. 6번도 가로가 9, 높이가 9, 5,000원짜리입니다. 자, 나무 모양에 네, 한 가지 색입니다. 얘는 노란색 무늬로 네, 쭉쭉 네, 이렇게 네, 6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7번에는 가로가 11.5, 높이가 9, 만원짜리입니다. 자, 주황색 무늬가 있고요. 엄청 이뻐요, 무늬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왔는데 파란색은 안 들어와서 두 개 남았네요. 파란색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골고루 보내드립니다. 하늘색 무늬가 이뻐요. 엄청 깨끗하고 네, 이렇게 네, 하늘색 무늬 이쁘죠? 뭐든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7번에 만원입니다. 다음 8번 가로가 9, 높이가 14, 7,000원입니다. 얘도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옆에 비닐 무늬가 네, 높은 조금 높은 분이고요. 농분 네,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색깔은 파란색, 이렇게 빨간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8번에 7,000원입니다. 다음 9번도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2.5, 만원입니다. 자, 이쁘죠? 네.
꽃무늬 튤립 꽃무늬가 있습니다. 노란색에 튤립 꽃무늬, 흰색에 튤립 꽃무늬 뒤에는 없고요. 아주 깔끔한 이쁩니다. 난 파란색만 다른 색 무늬예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따로.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이고요. 9번에 네 가지 색, 10,000원씩입니다. 다음 10번에는 가로가 11, 높이가 10.5, 6,000원짜리입니다. 얘도 11cm가 돼서 가성비가 좋은 화분입니다. 6,000원. 네. 그다음에 무늬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다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많이 없습니다. 똑같은 무늬가 더 많네요. 10번에 6,000원씩입니다. 다음 11번에 가로가 8, 높이가 9.5, 5,000원짜리입니다. 사각 모양이고요. 입 있는 데가 조금 머물어들어서 좀 작은 편인데 괜찮습니다. 신기는 5,000원짜리 치고는. 네. 두 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여기다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11번 5,000원씩입니다. 12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10.5, 12,000원짜리입니다. 물고기 모양. 보신 분들은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색이고요. 네. 안전 깔끔하니 이쁜 색입니다. 네, 12,000원. 자, 진열을 해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12번은 12,000원입니다. 다음 13번 가로가 13.5, 높이가 13, 15,000원짜리입니다. 네, 튼튼하게 생겼고, 얘는 국내분입니다. 네. 연보라색도 있고, 수둑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럽니다. 13번 15,000원씩입니다. 다음 14번은 가로가 13.5, 높이가 14.5, 18,000원입니다. 좋은 사각이고요. 네, 아주 좀 무게감이 있어요, 얘는. 네, 국내분이죠? 좋은 사각. 네, 13.5cm라 넓이는 괜찮습니다. 크고. 네, 18,000원입니다. 다음, 네. 15번이 제가 지금 쭉쭉 써가서 잘못 써갔네요. 15번이 요건데. 네, 15번은 5,000원입니다. 센티미터가 없네요. 잘못 썼나 봅니다. 15,000원짜리로. 네, 없네요. 센티미터가, 이거 제가 얘는 영상으로 내보낼게요. 센티미터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네요. 네, 5,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로가 9.5, 높이가 18, 15,000원입니다. 자, 이쁘죠? 깔끔하고 꽃무늬가 딱 하나 있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얘는 색깔은 한 가지 색밖에 없습니다. 네. 자, 16번. 가로가 9.5, 높이가 18. 네, 15,000원짜리입니다. 다음 17번. 가로가 10.5, 높이가 17. 11,000원입니다. 두개 남았어요. 얘는 연한 연두색? 네. 검정색? 딱두개 남았습니다. 자, 17번은 11,000원씩입니다. 다음 18번 가로가 28, 세로가 15, 높이가 9,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련된 기와장 같이 제가 몇번 영상에 나가서 보신 분 많을 겁니다. 리토스 머듬이나 다육이 머듬 심을 때, 바이솔 심으실 때 이걸로 심으시면 됩니다. 네. 무게감은 있어요. 가볍지는 않아요. 네. 이거 뭐 종으로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뭐 심어서 새던 같은 경우도 꽃처럼 심어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번 13,000원입니다. 다음 19번 가로가 8.5, 높이가 5.5, 3,000원입니다. 네. 마른 먹골 사각형이고요. 3,000원짜리인데 색깔은 네. 7가지 정도 색깔이 있어요. 그다음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고동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19번 3,000원입니다. 다음 20번은 가로가 11, 세로가 7.5, 높이가 4.5, 3,000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3,000원짜리? 네. 얘는, 네. 이 정도? 색깔은 옆에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7가지 정도 색깔이 있습니다. 20번은 3,000원. 다음 21번은 12,000원입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4, 12,000원입니다. 16cm면 엄청 크죠? 근데 cm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6cm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좀씩 달라요. 10cm 써. 네,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 큰 사이즈도 있고, 얼굴이 국내분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21번, 12,000원입니다. 다음 22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9.5, 7,000원입니다. 무늬는 뺑 둘러서 다 있고요. 사각, 예. 연분홍색, 얘는 파랑색, 네. 무늬가 뺑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쑥색. 이렇게, 네, 이런 쑥색이에요. 세 가지 있습니다. 22번, 7,000원. 다음 24번은, 23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9.5, 8,000원입니다. 자, 색깔은 파란색.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3번, 8,000원입니다. 다음. 24번은 가로가 8, 높이가 8, 5,000원짜리입니다. 네. 개구리 다리. 네, 이거는 6개밖에 안 남았네요. 6개. 필요하시, 많이 시키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좀, 시간이 걸려도 갖다 주시라 하면 갖다 줍니다. 네, 24번, 5,000원씩입니다. 다음, 25번, 가로가 8, 높이가 9, 8,000원인데, 정사각입니다. 둘, 넷, 여섯, 7개. 전부가 7개 남았습니다. 네. 색깔은 아주 이뻐요. 정사각인데, 하늘색, 그 다음에, 연두색, 분홍색. 분홍색은 한 개 남았네요. 7개, 전체 7개밖에 안 남습니다. 재고가. 자, 26번, 오, 죄송합니다. 25번, 8,000원입니다. 26번은 옆에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3.5, 13,000원입니다. 네. 이거 처음에 15,000원씩 팔다가 2,000원 내려서 지금 1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무늬도 이쁘고 한 가지 색입니다. 깔끔합니다. 깔끔. 자, 26번 13,000원. 다음 27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8, 5,000원짜리입니다. 한 색이고요. 이 꽃무늬가 이 앞으로 돌출이 됐어요. 보이시죠? 네. 수제 화분이죠. 만들어서 단 겁니다. 네. 이 노란색이 한 가지 색입니다. 자, 27번 5,000원입니다. 다음 28번 가로가 8.5,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정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정리하기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정사각 반듯반듯하니 하얀색하고 세 가지 색이 있어요. 빨간색,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28번 5,000원입니다. 다음 29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0.5, 만원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자, 녹색. 엄청 크죠? 네, 14cm. 그 다음에 녹색 말고 파란색. 네, 요렇게. 노란색도 있는데, 노란색은 한 개 남은 것 같습니다. 노란색은 한 개. 네, 29번에 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용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